미국과 일본 간의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일 무렵인 1945년 3월, 이오지마 섬 점령에 성공한 미군은 예정대로 다음 목표인 오키나와 섬을 공격하여 일본 본토 공략을 위한 항공 및 보급기지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총 19만여 명에 이르는 병력과 수십 척의 항공모함이 포함된 천여 척이 넘는 함대가 오키나와 섬에 상륙할 준비에 들어갔죠. 한편 당시 오키나와 섬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의 규모는 총지휘관인 우시지마 미츠로 중장이 지휘하는 육군 6만 7천 명과 해군 9천 명으로 이들은 미군에 비해 열세인 전력을 보완하기 위해 오키나와 현지에서 수만 명의 주민들을 징집하는 한편 섬의 북부지방 방어는 거의 포기한 채 옛 류쿠 왕국의 왕성인 슈리성이 있는 남부지역의 방어에만 집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미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데 성공했던 이오지마 섬의 일본군들과 마찬가지로 해안섬 방어를 포기하는 대신 섬의 내륙에 수많은 벙커와 지하 터널을 구축하는 등 지구전을 펼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은 뒤 미군의 상륙을 기다렸죠. 이후 1945년 3월 29일이 되자 미군은 먼저 오키나와 섬의 남서쪽에 있는 게리마 제도를 장악하여 상륙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였으며 연이어 오키나와 본도를 향해 며칠간 포격을 가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드디어 미 육군 제7보병사단과 96보병사단, 그리고 미 해병 1사단과 6사단이 오키나와 본도의 중서부 해안에 상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일본군은 해안선 방어를 포기하고 남부지방 방어에만 몰두한 상태였기에 미군의 상륙은 매우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며 미군이 중부지방에 상륙함으로써 섬 안의 일본군은 남북으로 분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미군은 먼저 해병 제6사단이 북상하여 그곳에 주둔 중인 소수의 일본군 분대를 격파하면서 북부지방을 빠르게 장악해 나갔고 그 사이에 96보병사단과 7보병사단은 남쪽으로 진격하였는데요. 하지만 남부지방은 북부지방과는 달리 일본군의 주력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으며 더군다나 이들이 험준한 산악지역에 만들어 놓은 수많은 동굴 진지 등을 기반으로 격렬하게 저항하자 미군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한동안 고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양측 간의 전투는 해상에서도 벌어졌는데 이때 일본군 대본영은 대규모의 가미카제 자살특공대를 운용하였습니다. 4월 6일 일본 규슈 지방의 비행기지에서 출격한 약 400대의 가미카제 특공기가 첫 자살 공격을 감행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6월 22일까지 무려 1,500여 개의 자살 특공기가 동원되어 수많은 조종사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때 전사한 일본군 조종사들 중에 11명은 조선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군의 광기 어린 자살 공격에 미 해군은 경악하였고 수많은 함선들이 격침되거나 혹은 심각하게 파손되는 등 큰 피해를 입고 말았죠. 그런데 일본은 이때 가미카제 자살특공대뿐만 아니라 함대를 동원한 자살특공 작전도 감행하였는데요. 이때 일본 해군 수뇌부는 수많은 부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본이 보유하고 있던 세계 최대 규모의 전함인 야마토를 미군이 상륙한 해안까지 돌진시켜 함을 좌초시킨 뒤 함의 거포로 미 해군 함대와 상륙한 미군들을 섬멸하라는 황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출동한 야마토는 정작 오키나와 섬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고 미군 전투기의 수백 대의 집중공격을 받아 호위함 5척과 함께 격침되고 말았으며 전함에 타고 있던 3천여 명의 승무원들은 269명을 제외하고 전원 사망하였습니다. 한편 지상의 미군은 고지대인 가카즈 능선 일대를 요새화하고 그 안에서 격렬하게 저항하는 일본군에게 가로막혀 고전하고 있었는데 얼마 뒤 일본군의 총지휘관 우시지마는 참모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4월 12일 미군을 향해 역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막대한 화력에 큰 피해를 입고만 일본군은 퇴각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해서 일본군의 역습을 막아낸 미군은 이 기세를 타고 총공세에 나섰는데요. 이때 미군은 포병과 함선 그리고 항공기까지 동원하여 무려 1만 9천 개의 포탄을 일본군 진지에 퍼부었습니다. 이는 태평양 전쟁을 통틀어 단일 작전으로는 최대 집중 포격으로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이때 땅골에 몸을 숨기고 있었기에 미군의 폭격으로 입은 피해는 생각보다 미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막대한 사상자를 내면서까지 맹공을 퍼부어대자 일본군은 4월 21일 결국 가카제 능선을 포기하고 후방에 있는 마에다 능선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이후 양측은 마에다 능선에서 다시 일진일퇴의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는데요. 그러던 중 5월 4일이 되자 갑자기 일본군의 대규모 반격이 다시 시작되었는데 이는 미군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 수천 명이 사망하면서 또 실패하고 말았고 일본군의 반격을 격퇴하는 데 성공한 미군은 이후 마에다 능선을 돌파하여 5월 18일에는 슈가로프 산까지 점령하였으며 연이어 일본군 사령부가 위치한 슈리를 세 방향에서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일본군은 5월 27일 결국 슈리를 포기하고 섬의 남쪽 끝에 있는 마부니로 퇴각하였으며 5월 31일 드디어 미 해병대가 슈리성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한편 일본 육군이 마부니로 퇴각하는 사이 9,000명의 일본 해군 육전대는 오로쿠반도의 지하 진지에서 저항을 이어나갔는데 6월 13일 미 해병대의 공격으로 전세가 불리해지자 이들의 지휘관인 오타 미노루 소장은 자신의 참모들과 함께 집단 자결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6월 19일 거의 모든 방어 능선을 상실한 일본군의 총지휘관 우시지마는 남은 병사들에게 최후까지 싸우다가 죽으라는 마지막 명령을 하달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 일본군의 마지막 방어선이 미군에게 돌파당하자 우시지마는 다음 날인 6월 22일 자신의 참모들과 함께 결국 집단 할복 자살을 하였습니다. 이후 7월 2일 일본군의 잔존 병력들을 모두 소탕한 미군이 드디어 작전 종료를 선언하면서 오키나와 전투는 마침내 미군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오키나와 전투는 태평양 전쟁을 통틀어 양측 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전투였는데요. 먼저 일본군은 7만 7천여 명이 사망하였으며 이밖에 전쟁이 휘말려 희생된 오키나와 주민들은 무려 10만여 명이 넘었는데 이 중 대다수는 일본군의 총알바지 혹은 강제노동으로 혹사를 당해 사망한 경우였고 또한 일본군에 의해 집단자결을 강요받아 죽은 사람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미군의 사망자는 1만 3천여 명으로 일본군에 비해 사망자의 수는 적었지만 총 사상자가 10만여 명에 이를 만큼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오키나와 전투는 이후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선 이오지마 전투와 마찬가지로 이번 전투에서도 전멸시키기 전까진 제압하는 게 불가능했던 일본군의 지독함을 경험한 미국은 일본 본토 상륙작전을 감행할 경우 미군의 더 큰 피해를 감수해야만 한다고 판단했고 이는 결국 원자폭탄 투하를 결심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